갑자기 갱년기 테스트 들었는데요. 해봐 그냥 하면 증상이 되지. 좀 있으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던가 하니까. 무슨 치료를 해? 갱년기가 아닌데. 1번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난 사실 옛날에는 아닌데? 당신 아니라고? 내가 언제? 지금도 달아올라 했어. 당신 달아오를 때 많아. 그거는 누구나 사람 열받으면 달아올라. 우리가 봤을 때는 당신이 이렇게 훅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 근데 내가 갱년기냐고 자꾸 물어봤었잖아. 그때는 내가 더 열받은 거고 지금 덜 열받은 거야. 뭐 무슨 눈길 뭐 빨개져. 이게 다음. 그럴 수도 있다고. 2번. 신경질적이고 참을성이 부족해졌다. 신경질적이고 참을성이 부족해졌다. 그래 애들한테 엄마가 더 그런 거 아니야 요즘에? 아니, 내가 무슨 신경질적이야? 당신 애들한테 신경질적이지. 살짝 헷갈리네. 살짝 헷갈리네 전화. 엄마인지 아빠인지. 그러니까 그치? 엄마는 원래 그런 성격을 엄마는... 가지고 있고 원래 엄마는 엄마가 잘난 사람이라 자기가 화도 낼 때는 내고 화를 낼 때 내야지. 그렇죠. 신경질도 낼 때 내고. 난 낼 때 내면은 갱년기고 니는 낼 때 내면 니네 성격이야? 아니 당신은 화도 하니까 나는 이상한 거 따는 거야. 내가 언제 에베베베베